자, 그래서 세로비가 should 첫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셔플 걸지 않고 갑니다. 오케이, 이 친구 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저는 저의 개를 얼마나 자주 씻어야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래서 누가 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아이 should wash. 이게 무슨 뜻이에요? I should wash. 나는 씻어야 한다. 그렇죠. 씻어야만 한다. 세 가지 중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뭐 써야 되고, 양념 should를 써야 되고, wash의 뜻이 뭐니까? 씻다니까 여기에 should be wash.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should, 양념시, will, should, can 뒤에는 뭐뭐 하다가 오면 됩니다.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씻어야만 하나요? 그렇죠. Should I wash? 하면 되겠고. 문장 완성. 그렇죠. How often? 다음. Should 그렇죠.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오케이. 쉬웠어요? 오케이. 오, 쓰기가 많이 늘었어요. 오, 짱짱짱. 근데 왜 숙제를 안 가지고 와, 집에서 하고는. 알아요, 그래. 엄마한테 들었어요. 가지고 와야 돼. 깜빡깜빡 하지 말고. 오케이. 자,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그쵸. 너는 너의 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씻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너는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씻겨야 된다. 이래도 되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자, 일단 너는, 나는, 아, 제가 얼마나 자주 목욕시켜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한다? 그렇죠.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How often should I wash my dog?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야지 이럽니다. 뭐 선생님 못 따라가네. 오케이. 자, 이 친구 발음은 once에 once, 그래서 once a week. 오케이, okay, once a week가 무슨 뜻이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자주. 그렇죠, 얼마나 오래는 뭐였더라? How long? 얼마나 나이든? How old? 얼마나 더운? 그렇죠, 이제 했네. 됐습니까? 조금 다른 거. 무슨 음식? What 오, 짱짱짱. 열심히 복습했네요. 자, 그 다음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원래 이거부터 만들어보죠. 누가다. You should wash. Should I wash? 그래서 이렇게 누가다 만들었고요. 누가다 표시하면 너는 씻어야만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앞으로 나가고, you는 당연히 I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묻는 말을 만들었다라는 거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난 시간보다 훨씬 낫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씻겨야지. You should wash it once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a wee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뭐 하고 있는 중이니? 이릅니다. 그래서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부터 만들면 그렇죠. You are doing. do의 뜻이 뭐예요? 하다인데 doing으로 바꾸면 무슨 뜻으로 바뀌니까? 무슨 시댔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하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가 필요한 문장? 그렇죠. 비동사가 필요한 표현이죠.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다. You're doing. 자, 그러면 묻는 말 만드는 첫 단계. 너는 하는 중이니? Are you doing?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하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나 설거지 하고 있는 중인데. washing 그렇죠. I am washing the dishes.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wash의 뜻이 뭐였는데? 라는 하다시인데, 하다시는 뭘 붙일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washing이 되면 뜻이 뭐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씻는 중이다 하려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표현이 되었다. 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케이, 훌륭하고요. 나 설거지 중이야? I'm washing the dishes. Okay. Have dinner가 뭐야? Have dinner. Have dinner. Have dinner. 오케이. Okay. 6학년 이런 거 이런 뜻을 모르면 곤란하죠,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은 뜻인데. 저 디너는 저녁이죠. 큰일이다, 그렇죠? 우리 단어도 빨리 먹어야 되겠다. 빨리 먹어야 되는 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오케이. Okay. 그러면 난 저녁 먹는 중이야 하고 싶으면. Tiana, 패드 하고 있어. I am eating dinner. Eat이 먹다잖아. 먹는 중에. Have도 먹다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I am have에다 I'm having dinner 이래도 저녁 먹는 중이다가 됩니다. 응용편 해봤고요. What are you doing? I'm having dinner. 저녁 먹고 있는 중인데. 오케이, 그 다음 제가 그 섬 독도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Find겠죠. I가 I 소리라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이 I can find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찾는다가 아니고 뭐뭐 할 수 있다니까 양념 can 뿌렸고 find의 뜻은 찾다니까 하다시니까 can 뒤에 양념식 can 뒤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첫 단계 can I find 문장 완성. Okay. 회열 선생님이 잘못 썼죠. 어떻게 고칠까요? Where can I find? 내가 찾을 수 있나요? The island 독도. 그 섬 독도를. Island 이런 것도 이제 쓸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그 섬 독도 대신에 뭐 쓰면 돼요? 그렇죠. 너는 그 섬 독도를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 해도 되지만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해도 되죠.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it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은 뭐였고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오케이. 그랬더니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Okay, east. In the east of Korea. In the east of Korea. In the east of Korea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한국의 동쪽에서 라는 뜻이죠.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일로 갔죠. Where가 돼서. 그래서 can I find는 You can find. 무과다로 바뀌었고요. The island 독도. 그 섬 독도는 너무 기니까 그것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They will arrive. Okay, 그래서 okay, 이게 무슨 뜻이에요? They will arrive. 그래서 그들은 도착할 것이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하니까 양념 뭐뭐 할 것이다 will 썼고요. arrive 뜻이 뭐예요? 도착하다 라는 뜻에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여기에 이런 거 필요 없다 라는 거예요.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Will they arrive? 오케이. Okay. 그래서 문장 완성.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구미? 몇 시에니까?
What time? 그들이 도착할까요? Gumi에? In Gumi. 자, 여기가 Gumi죠? 그렇죠. Gumi에 라는 말을 그러면 뭐로 바꿨으면 돼요? 여기에 로 바꿨으면 되죠. 그들은 구미에 몇 시 도착할 거야? 그랬더니 그들은 구미에 3시에 도착할 거야 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에 3시에 도착할 거야 라고 해도 되는 거죠. 자, 일단 먼저 몇 시에 도착할 건가요? 가 뭐다?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그랬더니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At 3 o'clock. 이렇게 되죠.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Okay, at 3 o'clock.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확장해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시에가 됐죠. When 해도 되지만 시간을 알고 싶으니까 what time 했다 했고, 그 다음에 구미에는 뭐로 바뀌었다? 여기에로 바뀌었죠. 여기도 누가다는 여기 있습니다. 누가 데이가 뭐한다? Will arrive. Will they arrive? 하니까 묻는 말 됐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예요.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Okay. 계속해서 오늘 끝 좀 냅시다. Okay. 그래서 너는 어디서 책을 빌리니?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You borrow. Borrow가 무슨 뜻이에요? 빌리다. 그렇죠? 그러면 너는 이게 you borrow는 뭔 뜻이에요? 너는 빌린다. 그러면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하다시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빌리니? 그렇죠. Do you borrow? 해야죠. Are you borrow가 아니죠. 문장 완성. 그냥 북스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책들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 책이나 상관없으니까 책들을 어디서 빌리니.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째 배웠던 문장? 두 번째 배웠던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죠. Where do you borrow books? 그럼 대답하는 사람, 아 일단 너는 어디서 책을 빌리니? Where do you borrow books? Where do you borrow books?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There를 쓰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 책들 대신에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린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것들을 이란 뜻을 가진 말을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이 뭐래요? 대화가 아니고. 자, 지금 세로비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혼용해서 막 쓰고 있어. 오케이. Day, 정확한 뜻을 하고 정확한 스펠링 알아야 돼. Day의 뜻은 그들이, 그들은, 그것들은, 그것들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해서 누가라야 돼. 누가. 누구의도 아니고 누구를도 아니고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여럿일 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들이 뭐뭐 한다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there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들의입니다. 그들의. 누구의? 그들의. 그들의 집, their house, their books, 그들의 책, 그들의 가방. 이건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오케이. 얘를 먼저 해야 되겠네. 그리고 them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너 5학년이, 아, 6학년이니까 목적어라고 배웠다 했죠? 얘는 주어. 얘는 소유. 얘는 목적. 됐습니까? 빌리는 대상물. 그러니까 얘가 데이가 아니고 데어도 아니고요. 데어도 아니고요. 이 데어는 또 무슨 뜻이야? 거기에 간다죠. 이거. 이건 거기에야. 오케이. 그래서 유세로 대충 대충 이거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뭐
다 머릿속에 때려 넣어놓지 말고요. 구분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은 됨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난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려 이러네요. So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이거죠. At the library 무슨 뜻이에요? 그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Do you borrow? I borrow. 하다시 문장. Books는 안 반기로 봤자 them이 되었습니다. Where do you borrow books?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오케이.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다.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돈왜 빌릴 거야? 이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부터 만듭니다. You will borrow. 그렇죠. 너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You will borrow. 그렇죠. 미래 일이니까 양념 will 사용했고요. 마찬가지 알고 있죠. borrow가 하다니까 be 필요 없다는 거.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빌릴 거니? So will you borrow?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오케이. 이번에는 소리 내서 읽으면서 했는 티가 팍팍 나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돈왜 빌릴 거니?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자, 그 다음 문장 좀 어려운데요. 오케이. 볼까요? 내가 아이스크림 사고 싶기 때문에 이릅니다. 내가 아이스크림 사고 싶기 때문에가 뭐다? Oh,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오케이. 자, 일단 이거는 했었습니다. 얘에 대한 얘기. Because 뒤에 뭐뭐하다, 누가 뭐뭐한다가 오면 누가 뭐뭐하기 때문에 I want는 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죠. 근데 그 앞에 because가 있으니까 요렇게 셋이 합쳐져서 그래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because 뒤에 누가 다가오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가 되는 거고요. 자, 내가 앞으로 중요하게 중1 때 배울 거예요. 미리. 그리고 이미 배워봤어요. 자,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buy가 뭔 뜻이에요? 사다죠. 무슨 시예요? 자, 체로비한테 알고 봤던 지금 선생님이 뭘 설명할 거냐? 이 세상에 2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 지금부터 할 거예요. 똑같이 2가 들어있는 문장 두 개를 보여줄 거예요. 오케이, I go to school. 이거 뭔 뜻이에요? 나 학교 간다 이제. 스쿨 무슨 시예요? 어떤 시가? 오케이, 스쿨 뜻이 뭡니까? 그렇죠, 이름 시죠. 지금 to 뒤에 무슨 시 왔어요? 어떤 것이 왔다고 하는 거죠. 이름 시니까.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you go야? where do you go? 어디 가니?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똑같은 거 있죠. 이것도 똑같이 it하고 it은 똑같은 녀석이야. 똑같은 색깔로 칠해주자. 그런데 여기에 it 뒤에는 go가 있습니다. go가 무슨 뜻이에요? 가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자, to 뒤에 하다시가 있으면 to 뒤에 이와 같이 이거야?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닌데 to 뒤에 이와 같이 하다시가 있으면 자, I like to go to school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I like to go to school 그렇지 이거는 아까는 where 이렇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냐? What에 대한 대답이다, what. 무엇 학교 가는 거. 그래,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똑같은 to가 아니다. to 뒤에 이렇게.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유, 재현이 열심히 했는 거. 그래, 이렇게 선생님이 보면 좋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이 to 뒤에 하다시가 있으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랬지.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다를 원해, 아이스크림 사는 것을 원해. 그래서 얘가 to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이것만 있으면 사다인데, 이렇게 합쳐지니까 무슨 뜻이 됐다? 사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걸 나중에 뭐 되게 어려운 말, 뭐, 투 부정사 뭐 이러면서 배우기 때문에 별로 뭐, 투 부정사 이렇게 가르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투 부정사 이렇게 얘기하면 뭐를 안 했다고 얘기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뭘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투 부정사는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투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그 외에도 세 가지 뜻이 더 있어. 될수 있는 뜻이 안 정해졌어. 그래서 뜻이 안 정해졌다는 뜻의 부정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사고 싶어서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이제 2로 넘어갑니다. 공부하고 익히 막습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